가족에서 정말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상의 현상 중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건 밥 먹을 때 밥 먹으라는 얘기 안 하고 세 분이 같이 먹어요. 그죠? 그리고 들고 날 때 얘기를 안 해요. 나가면 나간다. 들어오면 들어왔다. 남편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야, 내가 거의 한 20년 넘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도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을 지고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허튼 짓 안 하고 옷도 하나 안 사 입으면서 내가 알뜰하게 해서 집도 마련하고 너희를 다 가르치고 맛있는 거 먹게 하고 심지어 악기도 배울 수 있게 하고 당신 요가도 할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유세를 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나를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인사도 안 하고 나를 모른 척하는 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분이 나쁘고 뭐 마음이 상하고 지금 그런 거죠. 아내분은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거는 매우 잘 발달돼 있지만 표현하지 않은 마음을 쓱 알아차리는 거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버럭하고 욱하면 뜬금없는 거예요. 어머 왜 그러지? 이분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대처 방식이 잘 머리 생각이 안 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피해야 갈등이 안 생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남편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버럭하고 욱하는 걸 보니 나를 싫어하네. 여자로서도 싫어하는 것 같고 아내로서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도 싫어하는 것 같으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아내는 싫어한다고 느껴요. 자, 남편을 무시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남편은 무시한다고 느껴요. 자, 아이들 얘기를 해볼까요? 아이들은요, 제가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매우 잘 컸어요. 일단 아이가 엄마하고도 굉장히 다정하고 또 아까 왜 지인 댁을 방문하는데도 엄마랑 같이 그렇게 같이도 가지고 이게 또 청소년 아이들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왜 아빠를 보면 대면대면하고 어떨 때는 그림자 취급을 하고 심지어 가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한테 기본 도리를 안 해요. 남편분은 무시한다고 느끼는 거고 애들마저 나를 무시하네. 그죠? 무시. 무시라는 거에 굉장히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무시한다 느낌이 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문을 닫고 딱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 우리를 아빠가 좋아하지 않네. 아빠가 우리를 싫어하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각자 다 마음이 힘든 상태인 거죠.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네.